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우리 고체는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했냐면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나눠서 공부했죠, 그죠? 결정성 고체는 배열이 어떻다? 규칙적이다. 비결정성 고체는 배열이 불규칙적이다. 배열이 규칙적과 불규칙적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좀 차이가 생겼어요,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다?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비결정성 고체의 예를 제가 적어드렸어. 여기다가, 그죠? 뭐뭐 있었냐면, 첫 번째, 유리. 잘 알아두세요. 유리는 화학식까지 SiO2에요, SiO2. 유리. 그 다음에 엿. 그죠? 그 다음에 악유, 플라스틱, 고무, 그 다음에 섬유. 우리가 뒤에 배울 탄소화합물들은 다 비결정성 고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탄소화합물.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고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네요. 첫 번째, 무슨 결정? 이온 결정. 얘는 제가 두개 들어드렸는데, 뭐하고 뭐? NaCl, NaOH. 모두 흰색 결정이에요. 그죠? 백색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금속 결정. 뭐하고 뭐를 예를 들어드렸어요? 철과 구리.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 공유 결정. 뭐하고 뭘 들어드렸어요? 다이아몬드하고 그 다음에 흑연이에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이제 또 우리 STP 들어가면 다이아몬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흑연은 어떤 구조 가지고 있고, 그죠? 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오늘은 기초화학 시간에는 원자 공유 결정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분자 결정이었죠. 그죠? H2O, S. 얼음. 그죠? 얼음. 그 다음에 CO2, S.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I2, S. 아이오딘, 그죠? 고체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결정성 고체 중에서도 분자 결정이다라는 거 염두에 둡니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어떤 예를 가지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 걔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교재 들어가서 27페이지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중간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1번, 결정성 고체. 밑줄 칩니다. 결정성 고체. 벌써 머릿속에서 규칙적 배열, 녹는 점 일정. 막 이런 얘기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 밑줄 칩니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어 평면들로 둘러싸인 모양을 가지게 된 균일한 물질을 결정 또는 결정성 고체라고 한다. 결정성 고체는, 자, 밑줄 주세요. 일정한 녹는 점이 있고, 대칭성과 비등방성, 방향에 따른 다른 성질을 띔, 요런 것들을 갖는다라 그랬어요. 좀 내용이 어렵죠, 그죠?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인덱스만 제가 옮겨 적은 것뿐이니까. 됐죠? 녹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정도. 예를 구합니다, 예. 소금이 뭐예요? NaCl. 이온 결정의 대표적인 예죠, 그죠? 다이아몬드. 뭐죠, 얘는? 원자 공유 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정. 자, 별표합니다, 수정. 수정은 뭐예요, 여러분? 예, 원자 공유 결정인데 SiO2예요. SiO2. 선생님, SiO2는 아까 유리였잖아요. 그죠? 이 유리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SiO2 유리 그러면 얘 뭐예요? 비결정성 고체고, SiO2 수정하면 뭐예요? 결정성 고체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수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일정한 열과 압력을 균일하게 받으면서 배열이 규칙적이 돼요. 하지만 유리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들면요, 그렇게 일정한 압력을, 아무리 일정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중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얘를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규칙적 배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요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 비결정성 교체로 들어가 봅니다. 자, 밑줄 치시고 비결정성 고체. 입자들이 그들 사이에 강한 인력 때문에 자유로이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배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입자들의 배열이 뭐하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 배열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은 녹는 점이 일정치 않다. 됐습니까? 녹는 점이라는 게 없다예요. 몇 도에서 녹아? 라는 게 없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일정치 않다. 자, 없다 뒤에다가 일정치 않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녹는 점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정치 않다가 좀더좀 표현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유리, 엿, 악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특히 유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SiO2. 누구랑 구별해야 돼요?
수정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여러분. 자, 해서 우리가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이런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기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 보일, 샤를,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PVN, NRT, 그레이엄, 그 다음에 돌턴. 이런 것들 쭉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의하고 매칭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 액체 들어가니까 뭐 있었어요? 뭐 유동성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에 비해서 어떻다? 인력이 대단히 크다. 그죠? 그리고 점